안녕하세요. 자바라 머신러닝입니다. 지금은 3월 중순 금요일입니다. 이제 불금이고요. 업무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집에 가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남아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그 동영상 촬영을 위한 스크립트, 즉 대사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대사를 읽는 식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촬영 끝난 동영상 파일을 보면 제가 들어도 정말 재미없게끔 영상이 녹화가 됐었습니다. 원래 제가 회사에서는 대화를 할때 이렇게 긴장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영상을 촬영할 때는 대화를 할 상대방이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긴장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긴장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금요일이기도 하고 제가 한번 대사 없이 긴장을 좀 풀고 동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DL4J 인퍼런스를 자바 코딩을 통해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DL4J 인퍼런스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모델, 타입이나 목록이라고 얘기하는 라벨 알파 파일, 그 다음 이미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DL4J 인퍼런스는 이미지와 라벨을 통해서 생성된 모델이 이미지의 피사체를 제대로 검출하는지 검증하는 패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네 가지 예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웨카 딥러닝4j 패키지가 설치가 되면 웨카 익스플로어에 DL4j 인퍼런스 패널이 부착이 됩니다. 그럼 이 부착된 패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위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 아무런 설정 변경 없이 제대로 검출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벤 스틸러, 유명한 미국 코미디언 사진을 가지고 이 인물을 제대로 식별하는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웨카 딥러닝4j가 설치가 되면 제공하는 학습용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mlist라고 해서 그림으로 된 숫자 이미지들을 학습을 DL4j 인공식명망을 통해서 학습 모델을 생성하고 그 모델을 통해서 이미지를 제대로 검출하는지 한번 실수를 해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캐글에서 제공하는 식물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엠니스트와 마찬가지로 모델을 형성한 다음 그 모델이 제대로 검출되는지를 확인했었는데, 엠니스트하고 다른 점은 엠니스트는 웨카 딥러닝4j 패키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라벨 알파 파일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캐글에서 제공하는 식물 이미지는 이미지만 제공할 뿐 라벨 아포 파일이었기 때문에 라벨 아포 파일을 만드는 과정까지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크게 네 가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커스텀 모델과 커스텀 모드는 DL4J 인퍼런스나 웨카 딥러닝4J에서 제공하는 내장된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설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모델을 만들 경우에는 설정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모델과 프리트레인 베리에이션을 상황에 따라서 지정하게 되고, 모델 아웃풋은 주 모델에 따라서 변경을 하게 되는데, 사용자 모델을 직접 생성을 해서 이 모델을 검증할 경우에는 모델 아웃풋을 대부분 다 커스텀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클립스에 코딩되어 있는 자바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방법을 좀 바꿀 건데요. 왼쪽에는 이클립스에서 코딩되어 있는 자바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오른쪽에는 웨카 익스플로어 내용이나 또는 널리지 플로어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병행하는 이유는 제가 동영상을 온라인 강의나 다른 SNS에도 업로드를 하는데, 일부 청취자나 수강생께서 제가 자바 코드만 설명하게 되면 이 유카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제대로 연상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연상하는데 좀 쉽게 좀 맥락을 빨리 파악할 수 있게끔 동시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L4J 인퍼런스에서 선택하고요. 자바 코드 내 지역 변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뉴에 있는 익스플로러 DL4J 인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이 인퍼런스 패널 전체를 뜻하기 때문에 제가 지역 변수명은 패널로 지정을 했습니다. DL4J CNN 익스플로러는 요 상단에 있는 모델 세팅하는 새로운 팝업창을 전체를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링 이미지 파일은 오픈 이미지를 클릭해서
지정했던 그 이미지 파일들의 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와 있는 Easy Use Custom 모델은 새로운 환경 변수 설정을 할 때, D4J 인퍼런스 패널에서 내장되어 있는 모델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임의대로 만들었던 바이너리 형태의 파일을 가지고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을 지정하는 겁니다. 펄스는 D4J 인퍼런스 패널에서 제공하는 내장된 모델을 사용하는 거고, True로 지정하게 되면 바이너리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모델 파일을 불러온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델 파일을 지정하는데, 이 부분도 바이너리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를 설정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지 이미지 채널 라스트는 주 모델 윗부분에 설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크게 뭐 설정할 필요 없이 그냥 펄스로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 모델 부분인데, 제가 선언한 것은 Extract 주 모델이라는 클래스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주 모델의 경우에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모든 클래스는 Extract 주 모델을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띠게 하기 위해서 Extract 주 모델 클래스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벨 지정되어 있는 아포 파일 경로인데요. 이 부분은 모델 아포 디코더 부분에 클래스 맵 파일을 불러올 때 탐색기에서 선택하였던 그 아포 파일의 물리적인 경로를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은 DFJ 인퍼런스 패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위에 설정 변경 없이 이미지만 불러와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보고 이미지를 불렀었던 건데요. 네, 이 상태에서 스타트를 누르는 건데, 요 코드에 보면 특별히 설정한 것은 없지만, 실행하기 전에 config, 즉 D4J CNN 익스플로러를 일단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검출해야 될 이미지 파일 전체 경로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이미지라는 함수 안에 경로를 가져오는 파일 객체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스타트 부분은 config 밑에 getCurrentPredictions라는 함수를 실행할 때를 뜻합니다. 예,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바 코드는 이네 가지 경우를 모두 한 번에 실행을 할 겁니다. 예, 첫 번째 기본적인 건 이렇게 끝났고요. 두 번째는 벤 스틸러 사진을 통해서 인물을 검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D4J 인퍼런스에서 제공하는 내장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별히 모델을 설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주 모델부터 설정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주 모델을 D4J VGG,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타입은 VGG 페이스로 사용했었습니다. 여기에 그 set 주 모델 타입이란 것 안에다가 각종 설정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제가 임의로 set 주 모델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주 모델을 받게 되면 모델 타입이 뭔지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variation이 존재하게 되면 variation 설정하는데, null이면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델 아웃풋 디코더를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클래스 맵 타입이 어떤 거냐, 아니면은 아포 파일이 있으면 아포 파일을 불러온다라는 것이었는데, 벤 스틸러의 이미지 검출하는 부분은 별도 아포 파일을 불러오지 않고 내장되어 있는 라벨을 사용했었습니다. 이때도 set 모델 아웃풋 디코드에 여러 가지 설정 값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함축하기 위해서 set 아웃풋 디코드라는 함수를 선택을 했고, 타입이 어떤 건지, 그리고 클래스 파일 패스가 공백이거나 너를 경우에는 내장한 거 쓴다, 아니면 경로가 있다, 그러면 그 경로를 지정하는 함수를 설정하고,
아웃풋이라는 객체 안에 모든 설정을 완료하게 되면 이 부분을 반환해서 이 값을 set model output decoder에다 넘겨주게 됩니다. 그 다음 초기화하고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물리적 경로를 설정한 다음 프로세스 이미지 함수에 파일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IO를 통해 값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config.getCurrentPrediction 함수를 실행해서 스타트를 누른 것과 동일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내장된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맨 윗부분은 설정한 것이 없고요. 주 모델은 VGGFace, pretrain 타입은 VGGFace입니다. 베리에이션은 VGG16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 설정 변경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아웃풋 디코더는 VGGFace로 설정을 했었고 별도로 라벨 정의되어 있는 아웃풋 파일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불러와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확률이 몇 %라는 것을 모델 아웃풋을 통해서 검출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카 딥뉴네포JS가 설치가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mList 그림으로 되어 있는 숫자의 이미지를 식별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DL4J 인퍼런스에서 제공하는 내장 모델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이너리 형태의 모델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커스텀 모델을 true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true로 된 것을 setUseCustomModel 함수에 넘겨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이너리 형태의 모델 파일을 물리적 경로를 설정한 다음에 이 경로 이름을 setCustomModelSetup에다 넘겨줘야 되는데 이때도 여러 가지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한 번에 넘길 수 있게끔 setCustomModel을 지정했었고요. setModelFace에 물리적 경로가 있으면 그 경로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채널의 개수, 그 다음에 이미지의 가로, 세로, 크기를 지정해준 다음에 custom-model-setup이라는 객체에 모두 세팅하고 반환을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set custom model setup 패널에 모델 설정 값을 매개변수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set 주 모델 부분은 이때는 DL4J LENET 그리고 pretrain 타입은 mList를 지정해서 set 주 모델 타입에 지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output decoder 부분은 mList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서 아웃풋 파일도 동시에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경로까지 같이 넘겨주게 되고, 클래스 파일은 내장된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모델처럼, 직접 만든 것을 사용한다라고 지정해주는 클래스 맵 타입을 커스텀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화하고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에 실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현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use custom train model type 즉 내장된 객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이너리 형태의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custom model setup을 클릭한 다음 serialize 모델 파일에서 실제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모델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채널의 개수와 픽셀의 사이즈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 타입은 DL4J LENET 설정합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인 타입은 mList로 설정합니다.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변경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파일을 불러오는데요. 아웃풋 디코더를 선택한 다음 빌트인 클래스 맵을 커스텀으로 지정하고
MNIST를 위한 클래스 파일이 라벨 지정되어 있는 아프 파일을 선택합니다. 모든 설정이 됐고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네,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이니트부터 get current prediction까지 실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위에 있는 부분들은 DFJ 인퍼런스에서 제공하는 내장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학습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지금은 바이너리 형태의 모델을 직접 불러왔기 때문에 실제로 검출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 내용을 좀 파악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캐글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식물 이미지를 검출한 부분인데, 위에 있는 MNIST하고 다른 부분은 MNIST는 라벨을 뜻하고 있는 아프 파일을 제공했었습니다만, 캐글에서 다운로드 받은 식물 이미지에는 아프 파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프 파일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상당 부분은 MNIST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쭉 넘어가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아프 파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아프 파일을 만들 때는 중요한 객체가 이미지 디렉토리 로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만 설정하게 되면 그 설정되어 있는 디렉토리 밑에 폴더명과 파일 이름을 가지고 자동으로 아프 파일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아프 파일 이름을 플랜트 언더바 이런 식으로 아프 파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아프 파일의 내용에 있는 데이터 셋을 넘겨주면 보통 자동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상의 DFJ 인퍼런스 패널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아프 파일을 지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라벨이 저장되어 있는 아프 파일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걸 또 다시 불러오는 그런 좀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이 아프 스트림 라이터를 사용해서 아프 파일을 만드는 과정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정의된 생성된 아프 파일을 불러온 다음 그 아프 파일을 지정하는 과정이 set model 디코더가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퍼런스 패널에서 직접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e custom train 모델은 true로 놔두고요. 커스텀 모델 셋업 부분에서 새로 만들어 놓은 바이너리 형태의 모델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채널 개수와 픽셀은 동일하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모델은 Keras ResNet, 그리고 프리트레인 타입은 ImageNet, 그리고 Variational ResNet OLLI V2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미리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Keras ResNet으로 변경을 했던 부분과 그리고 모델 Variation이 제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아프 디코더는 여기 만들어져 있는 아프 파일을 즉 라벨에 지정되어 있는 아프 파일을 지정을 합니다. 그다음 오픈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샘플로 사용했던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예, 보이는 것처럼 이 사진 내에서 피사체를 얼마나 잘 검출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스타트를 클릭하면 이 사진 내에 있는 피사체의 검출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자바 코드를 실행할 건데, 인퍼런스 패널에서는 모든 예시를 하나씩 실행했지만 자바 코드에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보고 이미지를 가지고 인퍼런스 패널에 제일 작동되는지 점검하는 부분이었는데, 인퍼런스가 제공하는 내장된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약간 학습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결과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벤스틀레어 사례였습니다. 이 부분도 내장되어 있는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약간의 학습을 거치고 이미지에 있는 피사체를 검출하게 됩니다.
지금 벤스틸러 사례가 나왔고, 그다음에 엠리스트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인퍼런스에서 제공하는 내장된 모델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생성했던 바이너리 형태의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하는 과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야 하게 되고요. 결과를 보게 되면 동일한 결과가 산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랜트 부분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인퍼런스 패널에 대해서 하나씩 익스플로어를 통해 인퍼런스 패널에서 작동했던 부분을 쭉한 번씩 시연을 하면서 전체 과정을 자바 코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때 변경해야 될 여러 가지 변수를 어떻게 지정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객체를 넘겨줘야 되는지 한번 시연을 해봤습니다.